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편안한 강아지 개량 한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매단은 소매복보다 짧게 재단해서 살짝 늘려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박음질 후에는 소매끝이 조금 오므라들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등판인데요. 등판은 양쪽의 너비가 다릅니다. 한쪽의 등판은 3에서 6, 7cm 정도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목둘에서는 사선으로 모양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져 있는 바이어스예요. 저는 이 바이어스 흰색을 동정을 대신해서 사용할 거예요. 바지는 가운데에 6에서 12cm 정도의 여유분을 넣어서 주름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활동이 편안하게 해줄 거고 윗부분에 주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두 줄로 박음질 해줍니다. 그 후에 바짓단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오리 풀리는 원단은 미리 오버룩을 해주세요. 반대쪽 바짓단도 박음질 해줄 거고요. 바짓단을 박음질 해준 후에는 바짓단 밑단에 고무줄을 껴줄 거예요. 그 후에 바지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접어준 다음 바지의 옆선도 박음질 해줍니다. 먼저 바지 허리 부분의 시접에 주름을 잡아주기 위한 박음질을 두 줄 해주는데요. 주름 노르발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일자로 박음질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때는 대박음질 기능을 끄고 가장 큰 땀으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바짓단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줍니다. 만약 오리 풀리는 원단이라면 미리 오버룩을 해줍니다. 이 강아지 개량 한복은 단추가 있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지 밑단 박음질이 끝나면 고무줄을 껴줍니다. 고무줄의 길이는 바지 밑단 너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무줄을 껴준 후에는 박음질로 고무줄을 고정시켜줍니다. 바지 밑단에 고무줄까지 껴주었다면 바지의 옆선을 박음질해줍니다. 바지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접어준 다음 옆선을 박음질 해주세요. 옆선 박음질이 끝나면 오리 풀리는 원단은 오버룩을 해주시고요. 이제 요 바지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밑단에 고무줄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 시접에 특히 밑단에는 고무줄까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빳빳해요. 그래서 시접을 양쪽으로 눕혀서 요 부분을 좀 상심으로 고정시켜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지 박음질이 끝나면 바지의 윗부분에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바지를 반으로 접어서 등판을 넓혀주지 않은 등판의 너비와 같게 맞춰주면 되는데 이때 등판 중심의 시접은 접었을 때 폭과 맞춰주셔야겠죠. 그래서 요 박음질 해준 실을 밑실 두 개를 잡아당겨가면서 주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양쪽에서 골고루 당겨주시고 주름을 가운데 쪽으로 몰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지 밑단에 고무줄을 넣어주기 위해 시보리를 달아줄 거예요. 이거는 정식 시보리는 아니고 고무줄을 조금 편안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달아주는 거고요. 이것보다 그냥 요 밑단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박음질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무줄을 넣기 위한 시보리를 안끼리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
바지의 밑단과 시접 방향을 맞추고 겉길이 마주 보도록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이 시보리의 길이는 바지 밑단의 길이와 똑같이 해주셔도 되고 시보리처럼 조금 짧게 재단하셔서 당겨가면서 박음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고무줄을 넣어서 좀 줄여줄 부분이라서 당겨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박음질된 시접은 몸판 쪽으로 눕혀서 위에서 상침으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 부분을 박음질 해주게 되면 시접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입었을 때 좀 이렇게 닿는 부분이 더 깔끔하고요. 그리고 밑단이 밖으로 뒤집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밑단에 고무줄을 껴줍니다. 바지에는 6에서 12cm 가량의 여유분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지 엉덩이나 배 부분이 좀 안으로 예쁘게 오므라들게 하려면 고무줄을 껴주는 게 좋습니다. 고무줄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가 적당합니다. 고무줄을 껴준 후에는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번에는 소매 박음질입니다. 소매에는 바지 원단과 같은 원단으로 소매 밑단을 달아줄 거고요. 시보리처럼 달아주셔도 되고 바이어스 달듯이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방법은 이렇게 시보리 달듯이 해주는 방법인데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달듯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단의 안쪽에 이 시보리 원단을 겉을 놓고 1cm 되는 부분에 박음질을 해준 다음 요 소매를 밖으로 뒤집어주고 이 끝에 시접 1cm 접어주고 이걸 또 기존의 박음질선을 감싸듯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바이어스 박음질 하는 방법으로 박음질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되면 소매 안쪽에도 요 시접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합니다. 소매단은 소매 너비보다 더 짧게 재단해 주었기 때문에 원단을 살짝 당겨가면서 소매 너비에 맞춰서 박음질 해주세요. 그 후에는 소매를 겉길이 마주 보도록 반 접어준 다음 소매의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올이 풀리는 원단이라면 소매의 옆선을 오버룩 해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주면 소매가 완성되었고요. 이 소매 밑단 원단도 도톰하기 때문에 시접을 고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몸판으로 들어갈 텐데요. 앞판 밑단부터 박음질 해줄게요. 앞판 밑단에도 고무줄을 껴주기 위한 시보리를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안길이 마주보도록 접어준 다음 밑단선과 시접 방향 맞춰서 놓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몸판 쪽으로 눕혀서 겉에서 상침으로 이 시접을 고정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앞판의 밑단에도 고무줄을 껴줍니다. 배가 뚱뚱한 아이들은 앞판의 고무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고무줄을 껴준 다음 고무줄을 고정시켜 주세요. 이번엔 등판인데요. 등판은 양쪽의 너비가 다릅니다. 너비를 넓혀주지 않은 쪽에 등판 중심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줄 거예요. 만약 오리 풀리는 원단이라면 미리 오버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앞판과 등판을 겉길이 마주보도록 놓고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홈을 넓혀주지 않은 등판의 중심선의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서 박음질 해주었고요. 이제 어깨선을 연결할 텐데, 어깨선 박음질을 할 때는 이렇게 진동둘레 모양을 맞춰보고 좌우 헷갈리지 않도록 바르게 놓은 다음 박음질 해주세요. 어깨선을 연결해 준 후에는 목둘레선에 동정이나 바이어스를 달아줍니다. 요 넓혀준 등판은 요 끝에 시접을 나중에 박음질할 1cm 이렇게 접어줄 거라서 바이어스를 달때 그냥 이끝 라인에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치 안으로 시접을 접어서 박음질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은 이미 등 중심선에 시접을 박음질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바이어스의 끝에 시접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준 다음 이렇게 목둘레선을 감싸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동정 대신에 하얀색의 바이어스 원단을 이용했고요. 바이어스의 사이에 원단을 껴놓고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 시접은 가림솔 해줍니다. 반대쪽 끝에 바이어스는 1cm 정도 여유롭게 잘라준 다음 시접을 안으로 접어주고 그 사이에 원단을 껴놓은 상태로 박음질로 마무리해줍니다. 목둘레에 바이어스를 달아준 상태입니다. 이제 이 등판을 이어줄 거예요. 등판의 한쪽은 아이에 따라서 3에서 한 5, 6cm 가량 넓혀주었습니다. 그 길이만큼 포개어줄 텐데요. 등판의 중심에 넣어준 시접은 안으로 접어준 다음 넓혀준 폭만큼 겹쳐 놓고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등판을 넓혀준 폭만큼 겹쳐준 다음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목 부분은 벌어지지 않도록 요 갈라지는 요 윗부분에 한두 땀 정도 박음질로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상의와 바지를 연결해줍니다. 이때 바지는 상의의 옆선 시접 안쪽으로 1cm 들어온 부분에 위치시켜 주셔야 돼요. 바지는 이미 박음질이 다된 상태고 상의의 옆선은 아직 박음질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접 분량만큼 안으로 들어온 부분에 놓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지와 상의를 겉길이 맞대어 놓고 시접 방향 맞춰서 놓아주는데요. 이때 바지는 상의의 옆선에서 안쪽으로 1cm 들어온 부분에 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바지는 박음질이 다 끝났지만 상의는 지금 옆선 부분은 박음질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 시접을 남겨둔 상태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상의와 바지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 잘 봐주세요. 우리가 상의의 밑단선과 바지의 윗부분에는 시접을 2에서 2.5cm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상의를 아래로 살짝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바지를 1에서 1.5cm 정도 덮어준 다음 미리 박음질 해두었던 그 시접 끝부분에 맞춰서 위에서 상침해서 고정시켜줍니다. 상의와 바지를 연결해주었던 시접 끝부분에 맞춰서 위에서 상침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그냥 시접을 1cm씩만 넣어주시고 상의와 바지를 연결해주는 걸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으로 박음질 해주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의가 바지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연결하면 이 부분이 조금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바지가 완전히 두꺼운 데다가 또이 주름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냥 좀 울퉁불퉁 연결되는데 요 박음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상의가 바지를 덮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과 등판을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양쪽 옆선을 박음질 해주세요. 앞판과 등판을 겉끼리 맞대어 놓고 양쪽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해준 옆선은 오리 풀리는 원단이라면 오버룩을 해주시고요. 그 후에 시접은 등판 쪽으로 눕혀서 겉에서 상침으로 눌러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앞판 밑단에서 등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선을 등판 쪽으로 눕혀서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앞판 밑단과 등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양쪽 진동둘레에 소매를 박음질 해줄 거예요. 요 소매는 오목한 부분이 앞부분, 둥근 부분이 등판 쪽으로 가게 해줍니다. 우선 이 옷의 몸판은 뒤집어 주시고요. 요 몸판과 소매가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고, 그리고 오목한 부분이 앞판 쪽으로, 볼록한 부분이 등판인데, 지금 요거는 등 쪽에 여밈이 있기 때문에 좌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위치시켜 주세요. 몸판의 옆선과 소매의 옆선 위치를 맞추고, 그리고 소매산 위치를 맞춰주고, 오목한 부분은 앞쪽으로, 둥근 부분은 등판 쪽으로 가도록 놓은 다음, 소매를 박음질 해줍니다. 소매 박음질 할 때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소매의 진동둘레 크기는 몸판의 진동둘레 크기와 같은 길이로 재단을 하더라도 곡선의 모양이 달라서 소매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아예 조금 더 길이를 짧게 재단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소매를 몸판에 연결할 때 소매 시접에 주름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연결한 후에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오리 풀리는 원단이라면 박음질 후에 오버룩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한쪽 소매를 박음질 해주었는데요. 소매 박음질 할때 등판과 앞판 방향 헷갈리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의에 달아줄 리본인데요. 이건 생략하셔도 상관없고요. 창구멍을 남겨두고 반으로 접어준 다음 박음질 해주시고, 이거는 뒤집어줄 때, 이렇게 긴걸 뒤집어줄 때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뒤집어주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준 다음에는 깔끔하게 다림질 해주시고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막아줍니다. 그 후에 예쁘게 리본을 접어준 다음 상의에 5핀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강아지 오리런 개량 한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